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 도토링 선수와 S라인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레나입니다. 자, 어떤 강한 자가 살아남을까요? 오늘 기가스로 보여주겠다라 마음을 잡은 것 같습니다. 도토링 선수 기화도 좋았고 더블 몬스터 후 그리고 기화, 오늘 기화 감각이 말도 안 돼요. 락나킨을 매직 어퍼와도 갔습니다. 잡기! 왼잡! 카운터로 맞았죠? 다시 일어나서 기상심리? 이거 스태핑 할 수도 있고 일단 붙이는 거예요. 언체인 어퍼로, 언체인 어퍼에서 일부러 안 내요. 안 내다가 긴 기술 한번 또 낼까? 몬스터 후 다시 바벨 일부러 앉았다 일어났다. 왼 어퍼 고정, 왼 어퍼 고정. 그리고 코키? 근데 딜캐 안 했어요. 이거 당황했죠 방금 도토링 선수가. 아! 딜캐 할 걸 이러고 가다가 마운트? 이거 하단만 안 맞으면 된다는 느낌. 뺐죠? 와! 기상하다가 레드! 한 방에 끝나죠 또. 도토링 선수도 아차했어요. 아까 그 딜캐만 했으면. 코키 딜캐가 원투로 때렸으면 그냥 벽에서 거의 끝났거든요 방금은. 근데 욕차 타이밍도 좋았고 어퍼 타이밍 좋았고 숄더로 오찌 잽. 근데 여기에서 도토링 선수가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체인 하이킥 카운터 노려주죠. 이거 패턴 S라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압박 역백로 맞고 아무 반응도 안 해주는 도토링 선수도 영리하고 계속해서 언체인 어퍼, 언체인 어퍼. 이거 양잡 카운터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벽으로 가요. 이거 월바운드 벽광이 안 닿았고 폭갱 안 잡고 잡기 선택 좋아요. 레이지 아니에요 아직. 기와 딜캐 S라인 선수가 딜캐를 오 압격. 지금 여기서 앉을 필요가 없죠. 사실 하단 맞으면은 딜캐 한 대 통, 한 대 통 뭐 있나요? 기상키 레드. 와 용기 이걸 냈어요. 3초 남았는데 이게 여기서는 딱 감고 찍는 건데 도토링 선수가 이런 데서 감각이 좋단 말이죠. 딜캐 원투 다시 한번 언체인 어퍼 기화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역시 도토리 선수가 이래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양잡 이런 다음에 다시 잡기냐 마냐. 양잡을 양손을 누르고 마는데 같이 카운터 나면 이거 도토리 선수가 아직 유리. 역백로, 역백로를 계속 앉아서 막고 있어요. 디셀링 이러면 벽으로 갑니다. 둥따 벽 앞에서 톡 중단 중중 기모았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죠. 불 꺼졌고 다시 한번 양잡. 오! 콤보! 좋아요. 그러나 다 맞지 않아요. 양잡! 잡기! 계속해서 와 이거죠 이거죠. 도토링 선수는 질러버려요 그냥. 나 이거 못 참겠으면 상대에게 선택을 넘겨버려요 그냥. 이건 되게 좋아요. 그러나 기화를 맞았을 때 더 재미가 좋기 때문에 그걸 노려주고 있는데 하단 이번 라운드 연계 좋은데 열스라인 선우까지 한 대. 중단! 이거 계속 붙여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도토링 선수가 뭘 질러도 원투를 질러주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때리는 게 끝이 안 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놓고? 근데 여기서 S라인 선수가 일단 몰려가고 있습니다. 골리아 별로 압박 안 하는데도 도토링 선수가 굉장히 담백하게 압박을 잘하고 잡기! 아! 못 풀었고! 이거 벽으로 멀리 날아가죠. 다시 달려가서 심리! 숄더! 잡기! 다시 한번 서로! 이거 지금 S라인 선수 잡다가 잡기 핏살이거든요? 지금 순수하게 잡을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잡기 풀다가 나간 거예요 방금은. 왜냐면 S라인 선수는 아스카는 뒤로 양손을 누르면 잡기가 나가서 어퍼 이거 압경 안 맞으면 도토링 선수 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른잡 걸었죠 그러니까. 아 기와 공중 맞고 일어나는 거 노려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노려주는데 이거 도토링 선수가 왼손 잽을 너무 안 내주고 있긴 합니다. 몰아가고 있긴 한데요. 오 같이 맞고 밀고 그리고 용차 아까 기억했죠? 용차 기억했죠? 레드 꽝! 그리고 마지막 발로차! 이걸 역전하네요 S라인. 이러면 머덕하나요? S라인 선수의 리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토링 선수가 잡아나갈 수 있을지 준비된 양선수의 경기 이어집니다. 상당히 피했는데 동주배에 대해서 언젠가 대처를 해주는 도토링 선수거든요. 벽 한방에 가고 찍고 다음 심리 바벨 있나요? 바벨인가요? 아니요 웨너퍼? 웨너퍼? 네, 저 파워크래쉬가 좋아서 아 못 안잡고 폭갱 못 안잡어요. 그리고 이거 운작추 카운터 났죠 방금? 빠져나와요. 패턴 짠손 끊고 어퍼 S라인 선수는 한 번씩 질러줄 때 띄우는 움직임으로
크게 때려줘. 공중잡기 판정 이거 한 대 톡이에요. 근데 이러면 용차 쓰거든요? 용차 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리발? 이게 2타 연계라서 저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2타도 있어서 좀 순수하게 받아치기는 어렵죠. 짬발도 마찬가지고. 어 이거 피했는데 지금 기화를 DK를 몇 번 해줘서 좀 무섭고 선우 무릎 1타로 카운터 벽에서 다 때립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중단 돈 좀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DK하고 문잡추 앉았죠? 띄워요 이러면 이거 그래도 하단 한번 정도 더 긁어주고 조금 더 긁은 다음에 레드 쓰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걸 읽는다면 지금 레드일 수도 있고 숄더에서 벽에서 DK 어 DK 안 했어요. 이제 레드 레드? 짠소 그냥 앉아서 짠발 긁었어요. 네 4강까지는 2선승입니다 바벨 뽀깽? 합격 그 뽀깽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계 좋고 상단은 안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없죠. 지금 기세 좋고 원체인 그 몰고 가고 있거든요. 에스라인 선수가 밀어요. 벽으로 밀어요. 기술로 밀어요. 원째 하단 카운터 안 닫고 기와 강수 넣는 건데 이거 벽이었어요. 좀 아프죠? 가불 오 빼뜨시 공간 이용해줬고 DK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월바운드 이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토민 선수 위기. 근데 계속해서 공격 기술을 질러주기 때문에 S라인 선수가 대회에서 아스카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원체인 바벨 폭갱 DK 몰아요. 어 이게 안 닫는다고요. 뭐죠 이거? 이거 시즌4에서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각인가요? 벽 잡기 통하지 않았고 기상 DK를 넣지 않지만 도토리 이거 이러면 잽 지금 이것도 무서워요. 하장타 어 슬라이딩을 오해했나요? 일어나다 귀살 강수를 넣는 S라인 선수가 오늘 운수가 좋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기대를 하시는 거고 오늘도 그 괴물 같은 콤보가 나올지 그러니까 아리 선수가 판단을 합니다. 파캄람을 가겠다. 파캄람이 키가 커서 원잽 타점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기상 오른어퍼에서 이어지는 좀 점프 계열의 이지선다를 봉쇄를 해주기가 좋고 점프했을 때 반응도 아리 선수가 해줄 수 있으면 원잽으로 파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하이킥으로도 때려줄 수가 있고요. 준비된 양 선수의 경기입니다. 4강 두 번째 캐로 선수와 아리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창각을 넣어줄 수 있지만 여기서 결국 그 자결 파동권이 한번 피해지는 절대 안 피해진다라고 믿었지만 피해지는 경우 그러나 이게 제트킹이나 점핑니에 대해서 세이빙으로 받아준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아빠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지만 티소크란 웬어퍼 웬어퍼 긁고 웬어퍼 2 롱킥 강수해요.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걸 받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콤보 끝나요. 이러면 벽감을 끝나요. 잠깐만요. 이거 레드 맞았다고요? 레드? 그런 다음에 아 파크 질러주네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 파크나 아니면 세이빙을 질러준다는 전제하에는 세이빙을 계속 넣을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몬스터 테일 한번 넣어줄게요. 웬어퍼 2? 웬어퍼 2? 웬어퍼? 양발? 로킥? 이게 왼발 로킥이었기 때문에 연계가 있으니까 딜캐하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양발 점프하기 시작하죠. 콤보 좋아요. 지금 짠손에서부터 주입을 넣고 벽 콤보 다 들어가요. 아 뚱캐 콤보 심리 자결 이런 데에서 레이자스 넣어주는 오! 이런 마지막 심리 뭔가요? 다시 한번 승용권 경기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원래 초반 플레이어들은 승용권이 나오는 순간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아리 선수가 이걸 기다리고 참았고 대처를 해주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제트킥 피했고 하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기상으로 띄워주는 모습 벽으로 갑니다. 쉽진 못했지만 더블리 백기습 잡기 이거 언젠가는 서로의 선택이 필요한데 잡기 정도는 내가 맞아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이빙 아 게이지가 있었고요. 여기서 세이빙을 앉아서 피하지 못하면 생긴 피해까지 벽으로 또 가요. 이거 거의 끝납니다. 3타 콤보 하단 하단 그렇죠. 이 하단 연계를 흘리지 않는 이상 기상 심리에서는 결국 흘리지 못한 타이밍에 깔아주면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파동권이 이어지니까 윤어퍼 자결 그런 타이밍에 티소크란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캐로 선수도 콤보를 너무 잘 넣고 있습니다. 실패 없죠. 하단 돌리고 하지만 딜캐
몬스터 테일에서 이거 이제 몬스터 테일 잘못 돌리면은 앉아 오른손부터 콤보 들어가요. 그게 두렵죠. 근데 세이빙 넣을 수 있고 세트킥으로 DK 하려고 했어요. 점핑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순간 세이빙. 세이빙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주도권이 파카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고기가 할 만한 거거든요. 원원 외너포 두 개 파살 점프해서 세트킥 한번 타이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세트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트킥에도 아 이거 못 때렸어요. 너무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안 통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15초 말라가는 타이밍 바꾸고 여기서 레이지 드라이브 한 방으로 끝낼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여기서 무빙하면 맞습니다. 용권에 EX 용권 선택 좋았고 캐로 선수가 결승으로 한 걸음 다가갑니다. 지금 벽 콤보나 이런 아픈 상황들을 만들면서 손해를 받고 벽각을 못 재면서 왼패로 콤보를 넣어줬는데 그게 벽에서 콤보를 이어준 게 아니라 흘러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맵을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대신에 고우키는 콤보각이 너무 좋았거든요. 파캄람은 그 대신에 백태시를 이용해줄 수 있고 아리 선수는 이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이기게 되면 벽맵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아리 선수가 뭐 아마 미시마 도조나 미시마 빌딩 같은 맵을 갔을 때도 콤보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어집니다. 1피가 캐로, 2피가 아리입니다. 외너퍼 압박이 좋죠, 이런 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발 던져주는데 오 이거를 때렸고 데인저러 서퍼 같은 큰 거보다 치석크란으로 때려보기 시작하는 게 괜찮거든요. 치석크란이 아무래도 빠른 딜캐고 콤보 아이고 이거 콤보 못 때렸고 몬스터 딜 호밍기 호밍기 딜캐가 없는 호밍기입니다. 세이빙 장전해주고 점프 압박 호밍기로 겁준 다음에 어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내가 가는 건데 여기서 점핑니 압박 사단 레이즈 중복수살 아 잠깐만요 이거 풀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와 이거 못 풀었어요. 자 그리고 웬페레에서 이어진 압박까지 웬어퍼 2 웬페레 때문에 숙일 수가 없죠. 숙였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지금 게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라운드에 이길 각오란 건데 왼발 로킥 이렇게 짤짤하게 내주면 결국은 소유도 익히게 되고요. 승용권 이거 끝났어요. 스위치 아이에서 날려주고 끝낼 수 어? 약간 마무리각이 아쉬운 아리송이긴 한데 자 원원 간을 보는데 게이지가 아직도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재미를 보다가 이거 세이빙이면 공짜거든요. 방금 점핑님은 접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날려줘요. 파동권 달리기 심리 백기숙 잡기 다시 한번 백기숙 넣을 수 있어요. 하이킥 카운터도 좋지만 몬스터 테일 여기서 조금 더 막해도 되는 아리 선수입니다. 몬스터 테일 세이빙 해봐 제트킥 간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단을 넣어줄 수 있어요. 우와 레드까지 이러면 끝나요. 각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아리 선수가 아까 이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죠. 왼발로 건드려주는 플레이가 일품이었습니다. 사실 통상적인 파캄람의 경기들을 보면 저희가 이건 무릎 선수 생각과 울산 선수 생각이 물씬나기 때문에 파캄람이 정말 유리한데? 이 생각도 나고요. 하지만 캐로 선수 아직까지 두 번째 세트에서 아쉬운 건 콤보력이 별로 안 나왔다는 거고 이 맵에서는 방금 세이빙 콤보나 이런 걸 계기로 벽까지 보낼 수 있는 콤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캐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 거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왼발로 건드리고 하단 밑강발 이런 게 좋아요. 타점이 높으면 백기습 이지가 안 되거든요. 벽에서 트리플 잡지 않고 티소카 맞을 뻔했는데 이거 선택 잘했습니다. 캐로 선수도 축 맞춰주고 원투에서 원투쓰리 백기습 잡기 저런 것조차도 나중에 건드려줄 수 있는 건데 이기 때문에 아우 마마라가 이런 선택 좋아요. 세이빙을 받아줄 거면 진짜 내가 크게 간다 이 느낌. 근데 이거 티소크란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저 파동권이 횡신 티소크란 나오면 끝나는데 점핑이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마마라간이나 레드 질러버리는 게 답이에요. 레드 지금 의식 안 하거든요. 레이자츠도 있고 지금 점프해서 레이자츠 이미 썼어야 돼요. 티소크란 이거 점프 점프만 안 하면 캐로 선수 이겨요. 교훈을 예전에 얻은 적 디케 근접 파동권 이건 완벽 실수예요. 게이지를 그나마 살린 게 정말 다행이죠. 주입 넣었지만 콤보 실수 안타까운 콤보 실수 이거 강수 넣었습니다. 질러봤는데요 아리 선수 몬스터 테일 승용권 반격해주는 캐로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몬스터 테일 넣을 수 있어요. 아직 기가 안 찼거든요. 지금 넣으려면 하단 넣으려면 지금 양자 풀고 이제 기 차거든요. 질러요. 다시 한번 나는 여기서 레드 때리면 너무 아픈데 약해요. 이거 지금 실수입니다. 아리 선수
게이지 그대로 보존했어요. 게이지 보존의 법칙. 감수 너무 많이 지르는데 아리송도? 여기서 엔진을 좀 꺼야 돼요. 잠시. 하지만 데인저러스 어퍼 키로 선수도 빨리 들어간 느낌. 이러면 키소크란? 벽으로 트리플 니에 키소카까지 마바라간! 마바라간 한 번 더 있어요. 앉아있는 게이지 유지 마바라간! 이러면 한 대 턱! 외너퍼 턱! 타점 높으니까 이거 보세요. 점프하다가 맞죠? 지금 캐로 선수 비상입니다. 게이지 두 개긴 한데 여기서 게이지 두 개 써서 끝내는 것보다는 하나씩. 근데 마마라가 너무 의식 안 해요. 그러니까 왼패라서 참았지. 이러면 외너퍼 투예요. 제트킥 하단 세이빙 때문에 지금 캐로 선수도 세이빙을 무기로 꺼냈는데 몬스터 제이 꺼낼 수도 있고 꼬! 안 했어요. 점프 하드권 세이빙 기 다 썼는데 이런 미래 있나요? 중간 찍었고 계속 들리는데 이거 레드 있습니다. 레드 상황 있고 점프하면 점프 안 하면 돼요. 이거 목숨 걸었네요. 근데 아직도 기가 없거든요? 설마요? 설마요? 하단? 중단? 아 주입 이거 건져줬으면 아리 선수도 이득을 봤지만 캐로 선수가 계속 엄청난 공격을 맹공 게이지 딱 차는 타이밍 봤죠. 게이지를 신경을 쓸 수 있어요. 벽광 중단 이거 일어나다가 맞았죠. 근데 지금 슬슬 못 건지고 있어요. 아리 선수가 약간 위축됐어요. 웬페레 몬스터 테일 긁을 수 있다. 이거 위험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염원화도 띄우기. 그러나 벽각이 안 좋았고 그래서 캐론 선수도 그냥 각오를 한 것 같았고 점프 레너포 투 못 안고 있고 두 개 파살 이금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맞아 막았어요. 막 몬스터 테일 이렇게 이거 강심만 안 가면 설마 중단을 때리면서 캐론 선수가 결승전으로 가는군요. 자 3-4위전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입니다. 생생한 생이에요. 자, 3-4위전 경기입니다. 도토링 선수와 아리 선수의 경기. 자, 서로 이제 다시 평소 대회에서 많이 보여주시는 캐릭터로 다시 돌아온 모습. 도토링과 아리. 자, 나락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나락! 아! 기본적인 치고 빠지기 싸움의 정석. 역가드! 대구 역가드! 자 그리고 중단 계속 침고 짬발? 어체인! 어체인! 여기에서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면 킬이 나니까 아리 선수 내면서 이제 대종 맞고서 백대시 그 초풍이 워낙에 기능적인 패턴이라서 많은 카즈야 분들이 애용하시네요. 자 밀고 어깨 숄더 이러면 또 물고 아파요. 찍고 뒤집고 다시 한번 가드 붙이고 언체인 계속 붙일 수 있죠. 이러면 언체인 잽으로 붙이다가 이거 웬어퍼를 붙여주는 움직임도 괜찮은데 언체인 어퍼가 결국 우와 레드 바닥으로 내려주려고. 근데 바닥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 나락광 다시 한번 나락 가능하고 아 근데 이거 초풍 딜캐 하는 게 멋지지 않았을까요? 아 제가 너무한 니즈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좌종 아리 선수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저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역가든가요? 태세 형광열권 사자. 근데 이런 건이 오면은 다시 언체인 넣고 넣기 좋아집니다. 언체인 근데 백대시 한번 더 하면 이거 총 맞을 수도 있거든요. 방금도 맞는 각이었죠. 이걸 안전하게 그리고 사자에서 양자 못 풉니다. 아파요. 레드? 어? 양자 못 풀어요 지금. 아 너무 아프죠. 2대1로 앞서가는 도토링. 자 3-4위전까지는 3판 2선이라서 아 원투투로 게임 유리. 기와 다시 한번 흑지로타 나락. 아 개념 딜캐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좌족 때리는 게 나을 뻔했죠. 적광 안 됐고요. 숄더 모아요. 골리앗 아 가불인 줄 알았어요. 필살기인 줄 알았고 일어날 때 안 일어나면 저거 모아서 또 맞거든요. 아 백점프 하단 오오오 으아 와 티격 캔슬. 저거 생으로 바꿔서 상황 리셋 된 거 처음 봐요. 바벨 원원 대종 2타 저거 나락이었던 건가요? 아마 하단 맞고 더블 어퍼 안 나왔고 폭풍 저거 몰아주니 백대도 압박이 너무 좋은데요. 폭풍 안 맞았고 한방 하지만 백대 C 기와 삼각지대가 문제인 게 삼각지대 완전 몰아내는 게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이거 한 방에 끝내거든요. 초풍이고 있죠. 나락으로 흔들면 와 근데 이걸 기화로 마무리 짓는 도토링 일단 1점 먼저 선취합니다. 선수 아니면 지금 아리 선수 중에 이제 결승에 이제 3위에 올라가는 선수가 초청이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좀 계획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을 좀 논의해보고 있는 과정이. 와 기원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아리 선수. 이건 승패를 떠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어체인 어퍼 벽방 다시 한번 때려주고 축 틀어질 때 어체인 도망 좋죠. 그리고 이거 축 스크류 벽으로 또 가요. 하지만 축은 항상 틀어져 있고 대충 안 맞았고 이거 레드 맞고 싶지 않은 듯 레드인가요? 레드 한 일어나 일어나 한 대 턱! 엄청난 대사건이 날 뻔한 방금의 상황. 일단 레너퍼로 고정시켜주고 결국 레이지 한번 만들면 기가스는 그 레드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끝내라는 교훈이 있는 건데 도토링 선수가 딜캐나 화력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걸 용납을 잘 안 하죠. 어? 쳤고 아 기와 아리 선수가 이거 아차했겠네요. 형 아 점수판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갑을 또 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기가스의 참맛. 어 정례님도 모시고 싶으면 모시고 싶어요. 저희가 다 이제 총장을 좀 드리겠죠. 그러면 날아와서 다시 한번 숄더 풍신 반격 잘했습니다. 이게 빠져나오는 콤보를 아리 선수가 더 선호해주고 있어서 폭풍 한 번에 아끼고 그런 쪽의 운영을 보여주고 있군요. 기원 아 근데 이거 훅 카운터 레이지. 근데 이거 한 방에 못 끝내면 다시 레이지 상황이 나와요. 레이지 만드는 것보다는 오 잠깐만요 이거 태세? 태세? 와 괜찮다. 아리 선수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기화가 진짜 말도 안 돼요. 터치는 걸 다 건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자라하고 강수로 건져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골리앗은 용납하지 않는 아리 선수 이걸 리셋을 해주는 상황인데 언체인 어퍼 좋고 2대2 가기 좋은 상황에서 초풍 3번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밀고 달리기 누굴까요? 이거 초풍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리 선수가 그거 엇박자로 다시 한번 기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안 내는 아리 선수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네, 3판 2선승입니다. 3타 2전. 초풍, 초풍! 그냥 밀어 넣었어요. 그것조차도 빽빽이 기화가 있었으면 도토링 선수가 이거 지는 게임이었는데 아리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토링 선수, 아리 선수 결국 맵은 랜덤 아레나로 왔습니다. 그리고 머덕을 골랐기 때문에 맵이 랜덤이 된 건데요. 머덕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거 뻥발 방금 전에 기상 뭔가 냈으면은 아마 선자세로 카운터가 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답변 원투에서 원투 크캔 중요하죠. 뻥발 어우 니들 으아 근데 이거 끝대시하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거 내가 초풍이 아니라 마신권 때려버릴 거야 했는데 저콤보는 미스지만 상황을 잘 만들었고요. 자빠리 뻥발로 캐치 그리고 중단 계속 노려주고 있습니다. 또 뻥발 냄새 노려주고 이거 다시 한번 심리 아 이건 아쉽죠. 허친 거 보지는 못했을 테지만 웨이브 이거 서로 기다리는 싸움 어우 마운트 치려고 했는데 초풍 이거 역벽이라서 끝내지 못하지만 엇박자로 앉아서 왼발을 내주네요. 자 몸 던집니다. 이거 계속해서 심리전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초풍 초풍 3타 그리고 벽으로 보낼 수 있는 6부 찌르기에서 퇴대 누워있으면 퇴대 맞아요. 사자 와 마운트를 초풍으로 봉쇄해주는 모습 통하지 않는데요. 움직임 아 그래도 압박해요. 이게 도토링 선수 끝까지 모르는 엄청난 강세. 여기에서 공격철권 보여주나요? 나락으로 봉쇄합니다. 아리 3위 직전! 3위가 되면 소정의 상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토링 선수는 오늘 행사에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마운트 풀어주고 더블 어퍼! 오 거의 왔습니다. 아리 선수 날리고 달리기 공창각도 있고요. 다시 한번 총 치나요? 이게 마운트를 지금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동 하단 잘 때렸고 그러면 잡기 심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라 한 번 더 있나요? 나라 미친 척하고 나라 이거 들게 어 근데 표정 코킹 미스라면 이거 마지막 찬스 아 뻥발 마무리 아리 선수가 오늘이 3등이 됐습니다.
자, 시작 맵이 싸워보라는 건데요. 아레나 이 결승의 무대를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호민기부터 넣어주면서 저거 무릎 내가 낼 거니까 아무것도 내지 마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딜캐 못했고 공창각으로 다시 턴을 가져오고 있는 캐로 승용권 질렀습니다. 기상킥 호민기 질러도 마이너스 8인가 그렇거든요. 세이밍 받고 역가드. 야, 이게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 같았는데요. 지금 자결. 자, 그리고 연계. 오늘 재미를 많이 본 16. 와, 반격기. 어, 그리고 기살. 이거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벽 앞에서도 못 찍었고. 와, 점프하고서 지금 딱 멈출 때 반격기 계속 나왔죠. 스라인 선수가 기세가 좋습니다. 자, 오른손 주입. 이거 들어오다가 맞아라는 건데, 어, 하단 맞았어요. 너무 아픈데요. 벽으로 갑니다. 벽광 좋고 납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와, 세이빙까지 읽어주는 움직임. 근데 이거 벽광 쭉 돌려줘야죠. 쭉 돌려주고 이러면 역가드 누릴 수 있어요. 역가드 안 누리고 콤보로 승부 받습니다. 어, 이거 막았으면 떴을 텐데 SI 선수가 기세가 좋아요. 반격기 하는 거 치킨 해주죠. 이제 재반격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동주면서 완전 왔어요. 벽이라서 지금 약간 틀려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 벽 앞에서 이 상단 파워 크래쉬를 한번 안고서 끼워줘야 게임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인 선수가 그걸 믿고 계속 지르는 거거든요. 3단 딜캐 소소하지만 딜캐를 넣어주고 있고, 캐로 선수가 이거 쉽지 않은 싸움. 레너퍼 원 앉지는 않았습니다. 게이지 썼고 반격기 치킨. 지금 이제 이거 재반격 들어가고 있어서 S라인 선수도 반격기로 초반에 재미 본 거 많이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동주 만들어가고 뜹니다. 거의 벽에서 끝나겠네요. 찍고 용권. 이러면 하단 톡하겠죠. 재반격기를 반격 당할 때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라운드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이유였지만 캐로 선수가 또 포석을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용차 이렇게 안 하고 세이빙 맞았어요. 자결! 아픈 콤보! 다시 한번 승용권인가요? 주먹 자결. 역가드 노려주고, 근데 오히려 벽에 몰렸죠. 이러면 자결. 파크! 거의 나왔어요. 캐로 선수도 기상 안 맞았고, 기상 외너퍼까지 연계 좋습니다. 서로 지지 않는 싸움. 게이지 하나 갖고 있는 캐로 선수죠. 밑강발. 밑강발 막히면 뜨는데 이런 것도 있고, 어퍼 깔아두고 있는 S라인 약간 위축된 움직임이죠. 반격기를 써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짠손으로 끊고, 이번 라운드가 중요해 보이는 양 선수인데요. 기살 호민기. 어! 벽 갑니다. 콤보 잘 넣었습니다. 그대로 데미지 준수. 이거 패턴 넣는 것보다 내가 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공중 건지고 천우 2타 이렇게 안 했고 막았어요. 반격기! 재반격기! 자, 이거 근데 두 개 파살은 치킨 계속 들어가요. 에스라인 선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손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격기! 근데 이거 마무리가 되죠! 와, 서로의 반격기에 대한 뚝심 싸움.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자, 이건 사실 캐로 선수가 캡 커리어 하이를 찍을 게 이제 결승밖에 없어요. 데이 1에서 PTJ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결승행이 좌절됐었기 때문에 우승이. 자, 이런 거 무릎 시동기 그리고 타이밍을 흘려주는 기술들. 근데 이런 득과 교환을 해도 데인저러스 어퍼 거리 잘 됐습니다. 끝난 상대가 쉽지 않거든요. 드리프니 거의 다 가져왔죠. 어, 근데 못 띄우고 개념도 이렇게 이거 이슬 한번 때리나요? 우와, 기살 압경. 근데 아까부터 이 양발이 재미를 많이 받고 꺼! 오! 오! 이거 끝날 수 있어요. 끝나요! 끝났어요! 레이즈 아츠! 와, 이걸 또 버틴다고요, 에스라인? 마무리하네요, 1대0! 하이킥! 자, 이거 기살 때렸어야 되는데 좀 놀랐나요? 하단 흘리고요. 근데 공창각이 너무 좋아서 쓰고 싶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데, 로키에서 상단 로키 이거 못 막았다고요? 반격기? 벽이에요. 후! 다 밀고! 스크류 있습니다. 스크류 몰고 패턴! 리셋! 마운트! 와! 반응! 캐로이 반응! 벽 끝났죠. 찍고 이제 남아있는 파괴물은 없는 상황.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오! 후! 동주! 레드! 찍고 한 대! 패턴! 짜기 패턴 욕심! 이거 발로 차고 이지선 다 했으면 됐는데! 한 방에 안 죽으니까 한 방에 죽을 욕심.
어 그래도 아니요 이걸 잠깐만요 이걸 끊고 반격기 기살 중주 거의 이번 라운드를 가져오고 있는 에스라인 선수인데요. 하지만 로우킥 와 이거 끝났어요. 아래 벽이 있는 걸 완벽하게 알고 지금 콤보를 썼습니다. 자 서로 카운터 하지만 데미지는 동등 로우킥을 지금 노려주고 있지만 치킨 그런 선수가 로우킥 많이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반격기 노리는데 반격기 나오면 어떨까요? 잡기! 풀지 못했고 콤보로 이어집니다. 양자 이거 벽으로? 패턴! 리셋 패턴은 아니었어요. 뻥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VK 노리고 기살 스텝 기살 점핑니 로우킥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아까의 아픈 추억 때문에 양자 풀어주고요. 집중력 좋은 에스라인 컵킥 고점 컵킥 이대로 물러나지 않는 캐러. 자 그러나 에스라인 선수는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반격기 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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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주 공주 언젠가 해줘야 되는데요. 파크했어요 파크했어요. 고집 있죠. 그러나 이거 앉아서 이렇게 띄우진 못했어요. 점핑니 때려주고 역백로 이거 딜캐 하면 안 되죠. 오 잡기를 못 풀었는데 이거 벽으로 갑니다. 이승창이 가능한가요? 중단도 있고 역백로 3타 아 파크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또 대시를 못하죠. 이러면 이러면 이제 캐릭 선택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시작에서 용차 S라인 선수가 요즘 대회에 대한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바닥 잘 넣었죠. 동주 강하게 가요. 동주 다시 한번 더 이러니까 띄우고 일단 콤보 한 방. 아 그리고 승용권 패턴 좋았죠. 누적 패턴 반격기 기살 발로차. 아 이거 S라인 선수가 거의 가져오는 분위기. S라인 선수는 웃고 캐로 선수는 망설여집니다. 게이지를 못 채웠어요. 오 초점프, 대점프, 치킨 두 개 파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더포원 입강발 좋았죠? 상당 카운터를 그대로 노려주는 움직임. 어, 아 이거 망설였어요. 파도권을 못 냈습니다. 그래도 재미 많이 받고 뒤로 때리면 벽광 대도 안 되니까 패턴 넣어주고 뻥발에서 양발 점프하는 걸 견제해준 양발이에요. 아까부터 가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백로 오 무릎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 냈으면 저게 원잽은 괜찮은데 앉아 오른손이면 프레임이 좀 더 느려서 이게 10프레임 잭과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이거 치킨 월바운드 월바운드 조심해야 되죠. 아 근데 게이지 이거 안 맞지 않나요? 네. 어 더블버 으아 이거 안정적으로 가려면 대시 더블버 해도 됐죠. 데미지 너무 아파요. 짠발까지 S라인이 한 점까지 코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이러다가 이제 용차도 쓰고 난리 나는 거예요. 반격기 용차 쓰나요? 기살도 있고요. 치킨 용차 쓰죠. 그러니까 용기가 있죠. 무릎 2타 맞고 3타 확정. 웨너퍼원 용차 또 쓸 수도 있어요. 용차로 뭔가 아픈 효과를 줬니?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기살도 넣고 동중도 넣고 동중 넣다가 치킨 다시 한번 스탠딩 상태에서 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는 S라인은 바쁜 움직임. 치킨 다시 한번 무릎 3타 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서 딜캐하면서 10프레임 일어나는 걸 노려주고 있는 캐로. 아직까지 레이지가 아닌 상황이라서 압박에는 조금 더 그러나 여기 레이지 우와 반격기 이거 레드? 아니에요. 한 대를 노려주고 있죠. 이거 앞경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위기 탈출 게이지 하나를 벌어낸 캐로. 어 콤보 좋아요. 주인 콤보 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게이지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반격이 이어지면 안 돼요. 역가드 아파요. 끝나갑니다 게임을. 2대2까지 만들 수 있는 각 아름다운 콤보까지 벽광이 되지 않았지만 가결. 그러면 밑강발 맞추면서 강수 게이지 거의 다 회수했고 2대2 시나리오 볼 수 있습니다. 캐로 와 근데 이걸 대공을 쳤어요. 마치 썸머솔트 같았죠. 벽에서 콤보 다 넣습니다. S라인 스프링킥 다시 한번 벽 콤보 아프게 때리지 않았지만 두개 파산 점프 용차 게이지를 썼네요. 두 개 파살 콤보 이거 날려보내는 콤보에서 스쿨이 남아있어요. 공차가 심리 매너폰 거의 다 왔는데 서로가 세이빙 이게 지금 양자 푼 거거든요. 방금 세이빙 오 이거
큰일 날 뻔했죠. 근데 DK 약간 아쉽지만 마운트 풀지 못해. 이거 끝나나요? 마운트로 마무리. 마지막 라운드의 승자는 S라인이 차지합니다.